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DK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캐릭터를 닮은 보고에 대한 소개입니다. 검색을 좀 해보니까 자연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해룡도 이 보고들과 서식지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정말 캐릭터 같아요. 네, 직원들과 함께 먹이를 한번 줘보기로 했습니다. 생이새우인데요, 보고들의 초기 먹이로 많이 쓰죠. 먹을까요? 네, 일부 친구들은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먹으려고요. 새우가 도망치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새우를 줄 때는 잠시 기절을 시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큰 친구를 계속 괴롭히는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저렇게 뿔 부분을 이렇게 물고 있는데 참다 못한 큰 친구가 꼬리로 때려버리네요. 일단 큰 친구는 성어급 수컷이고요. 작은 애들은 아직 성별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개체들입니다. 암컷은 크기가 커져도 저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탁구공 같이 동그랗게 생겨서 아, 이게 물고기가 맞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을 닮은 오네이트 보고 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멀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